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의 박재영입니다. 7월 27일 오후 시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하고 있죠?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인텔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전환 뒤로 밀린 게 나스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7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희한하죠? 지금 뭐 상승 이유로 따져본다면 미국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오르느냐? 인텔의 영향?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2200선을 지지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800선을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여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좀 엇갈리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땡땡 제약, 땡땡 약품 이런 것들은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 아저씨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막 실검에 올라오던데, 이런 영향으로 뭐 SK 케미칼 같은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오늘 미치고 있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218포인트고요. 장중한 때는 30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조금 밀렸죠. 조금 밀렸습니다. 중국 증시 열리고 조금 뭐 하락하는 모습인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540종목, 하락 종목이 280종목, 상승 종목이 좀더 많고요. 전강후약 이건 뭐 금요일과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오후 되니까 조금 달라지네요. 코스닥 지수는 801포인트고요.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8%. 상승 종목 수가 720종목, 하락 종목 수가 520종목. 상승 종목 수가 좀 많고요. 뭐 금요일에는 굉장히 이제 급격한 하락을 보이다시피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막 이렇게 몇몇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은 뭐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장중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수급을 보면 아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개인들 좀 팔더라고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니까 개인의 매도가 2,8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1,000억 정도 각각 순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은 코스닥도 개인이 팔고 있어요. 개인이 850억 순매도. 외국인 기관이 각각 760억, 500억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타 법인이 400억 정도 팔고 있네요. 기타 법인은 뭘까요? 자사주 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뭐 몇몇 기업들이 일 열심히 안 하고 주식 투자 하는 기업들 수급이 좀 많이 몰리나 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역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2.4%,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1%. 현대차, 뭐 기아차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LG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들을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코스피 대형 종목들, 대형주들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뭐 비슷하네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콜마 B&H, 컴투스. 기존에 좀 좋았었던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리노공업이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아마 그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리노공업,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업체들, 테스트 장비 업체들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TSMC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보시면요. 주말에 썼던 인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급락과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TSMC의 상승. 이게 아마 인텔과 영향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파운드리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운드리 업계에 돌풍이 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돌풍의 주인공은 TSMC겠죠. 그런데 이제 TSMC가 엄청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등 업체니까 자기네 혼자 독식할 수 없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어제 16% 정도 급락했죠? 16% 급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 매출 1위였는데, 이제 뭐, 그래서 시총도 엄청 났었죠? 근데 이제 쭈구리가 됐어요. 최근 들어서. 이유는 7나노 기술의 CPU, 이게 지연될 것이다. 이제 출시가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지연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텔이 약간 쭈구리가 됐습니다. 이게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AMD가 급등했어요. 왜냐면 이제 인텔이랑 AMD는 이제 경쟁 관계에 있죠. 근데 AMD는 7나노 때 성공했다란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TSMC가 만들면서 이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텔보다 1년이나 앞서, 1년이 뭐예요? 1년 6개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 물론 당연히 TSMC겠죠. 이제 물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인텔한테 주던 인텔의 CPU를 사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야, 인텔 기술이 이게 엉망이네. 특히 애플 같은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설계한다라고 하면서 TSMC의 가장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맡기면 TSMC 뭐 사실 좋을 수밖에 없죠. 인텔 거 물량들 많이 뺏어올 겁니다. 그러면 인텔은 TSMC의 캐파가 다 차면 어떻게 되냐? 지금 그럴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이게 TSMC 주가거든요. 파란색이. 최근 3개월 동안 엄청 올랐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인텔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수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 소화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5나노 때, 7나노 때 할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뿐이 없거든요. TSMC를 제외하고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엔비디아의 GPU, 8나노 때 GPU 수주했어요. 퀄컴의 5나노 때 메인 물량, 이것도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TSMC가 못하는 부분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랑 별로 안 좋은데, 중국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은데 대만만 왜 강세야? 뭐 대만이 강세인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SMC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관련주들, 앞서 리노공업이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든 애들인데 이게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쪽으로 이제 웨이퍼 테스트 만든 애들이죠. 원익 RPS, 미세화 공정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쪽이 삼성전자와 함께 비메모리 낙수효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TSMC,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 아마 하나밖에 없겠죠. 기술력이 TSMC 이상으로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기술력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격차를 줄인다? 그러면 점유율도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스리서치 시간에도 달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달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달러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94포인트 선대까지 2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원인은 앞서 뭐 키스리서치의 이야기 드렸듯이 유로화 강세의 영향입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 미국의 달러 지수와 달러 유로화 환율 역계열입니다. 역축. 뒤로 돌려놓아 보면 미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유로화가 강세화되는 것과 똑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이제 달러 인덱스의 구성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느냐? 달러 약세가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자꾸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키스 리서치에도 하고 지금도 이야기하느냐. 일단 중요한 이유는요, 달러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빠져나오면 그 돈 가지고 투자자들은 뭘 할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이 달러를 찾았어. 미국에 뭐 예치를 했다가 어찌됐든 간에 뭐 찾았어요. 뭘 하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선진국에서 돈을 뺐으니까 아마 그 반대쪽인 신흥국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겠죠? 달러와 원자재, 위험자산에는 이제 역외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 이런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데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입니다. 5월달, 6월달은 이제 미국이 경제를 이제 다시 개방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7월 달에는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달에 나온 마켓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이게 어제 이제 유럽 그러니까 금요일 날 유럽에 굉장히 핫한 뉴스였는데 서비스 PMI가 미국은 49.6이 나왔고요. 유로존은 55.1이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러냐? 아마 확진자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유로존은 확진자가 미국보다 먼저 감소했고 다시 큰 폭의 상승은 없었어요. 지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됐죠? 미국은 지금 하루에 7만 명씩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확진자가 많아서 경제 지표가 안 좋네.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은 확진자도 안정적이고 뭐 최근 이제 유로 안정화 기금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로존이 좋으면 유로존의 돈 가치는 올라가겠죠. 달러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경제지표의 시간차 공격.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고 지금은 방어할 시점이다. 유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건데 계속될 것이냐? 글쎄요. 미국이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할지 아니면 정말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민간 주도의 셧다운이 나올지 이걸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페그제가 붕괴될 것인가? 예전에 금과 관련된 금태환제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갈 것인가? 왜냐면 금 가격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미국주의, 미국의 기축통화, 미국 중심의 이 통화, 이 부분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으니까 지금 미국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자산은 원래 달러가 맞는데, 기축통화, 전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 이 달러가 맞는데, 달러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연준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장에 막 쏟아부었어요.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겁내는 사람이 지금 금을 사모으고 있고, 달러에서 돈을 이제 빼내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이제 과도한 이제 걱정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은 달러의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 달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왜? 일단은 이 지표가 쉽사리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조만간 이제 ISM 뭐 제조 PMI, 서비스 PMI 발표를 할 거고, 고용 지표 발표를 할 건데, 좋아질 가능성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여기다 금 가격도 상승 추이를 봤을 때는 쉽게 꼬리를 내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조금 추세에 순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달러와 뭐 금과 이런 투자 전략에서는 은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빌 게이츠의 편지입니다. 빌 게이츠 아저씨가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해요. 자선사업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서한을 왜 보냈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SK 케미칼이 또 급등했습니다. SK 바이오팜에 이어서 바이오사이언스도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급등을 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백신 전문 기업으로 이제 SK 케미칼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빌 게이츠도 360만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이게 360만 달러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40억 정도 되네? 40억 정도? 뭐 빌 게이츠 재단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백신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2021년 정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엊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와 CMO 위탁 생산 계약을 했죠. 이 CMO의 가치가 사실 백신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지난 4월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아저씨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단문 형식으로 서한을 보낸 거고, 이 우리나라와 라이트 펀드에 공동 출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250억 달러인가? 250억 달러인지 제가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절반씩 공동 투자를 해서 이 백신 개발,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SK 관련된 제약 바이오마, SK 케미칼 관련된 제약 바이오마 오늘 좀 요런 이제 뉴스 모멘텀으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건데, 금 가격이 1900을 터치를 했어요. 여기다 은 가격은 22.7달러. 지난주 기준으로 금이 5% 올랐고요. 은은 무려 17.3% 급등했습니다. 금은 꾸준히 올랐는데, 은은 한번 조정받고 나서 밑에서 정말 바이오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 귀금속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금보다 은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금보다는 덜 올랐죠. 금이랑 비슷하게 가다가 탈락했어요. 은은. 그런데 이렇게 은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페루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상대적으로 금보다 산업에서 쓰이는 수요가 훨씬 많아요. 산업용 비중이 50%나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다시 재가동되면서 산업용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 5월까지 110배를 넘었던 이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83배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금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은에 대한 관심의 강세는 최근에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아연, 정광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은혜, 이제 금보다는 은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기여도가 더 큽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은가격의 상승,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황과 전략으로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마감 시황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